바로 덩덕궁이 넘어가도 좋았어. 덩덕궁이 덩덕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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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덕궁
동동 따쿵따 그것만 연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쿵따따 쿵따 쿵따따 쿵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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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따
것 같은데 시작! 그럼 앞에 부분 덩 더구덩 시작!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궁딱딱 궁딱 덩 더구덩 궁딱딱 궁딱 덩 더구덩 궁딱딱 그렇죠. 시작! 그 신호만 빨리 일단 연습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예, 잘하셨어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예. 우리 버니님도 잘하시는데요? 아니요. 배우신 그 앞에요. 예, 잘하셨어요. 자, 일단 거기까지 예, 규모 덩덕궁이는 그거 하고요. 딴 걸 했다가 또 덩덕궁이 또 연습하면서 또 하나씩 하나씩 넣어요. 또 덩덕궁이면 또 쭉쭉쭉쭉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휘몰이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휘몰이. 또, 예. 같이 해보겠습니다. 1번, 2번 뭐, 간단합니다. 1번, 덩덩, 궁, 딱, 궁. 2번, 덩, 딱, 딱, 궁, 딱. 1번 덩덩 궁따쿵 2번 덩 딱딱 궁따쿵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자, 대신에 뒤에 이제 궁따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궁채를 넘겨서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예,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장고의 위치를 이제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장고가 이렇게 가운데 있다. 뭐 못 치는 거 아니죠? 보세요. 장고 있다. 그러면은 손을 한번 팔이 넘어갈 때 생각해 보시면 자기 중심에서 일부러 또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두세 번 정도는 치실 수가 편히 치실 수가 있는데 횟수가 하게 되면 힘들어요. 일부러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체면이 가운데 치면 가운데 놓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움츠러지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멀리 팔을 뻗었다가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딸려올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그냥 당기면 되잖아요. 중심을 벗어나면 일부러 넘어가야 돼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체편이 자기 중심의 위치를 하고 있어야 흥물에서는 넘기치는 게 많기 때문에 좀 네, 수월하게 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두 발바닥으로 한번 체편 이렇게 잡으시고 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하나 둘 셋 넷! 아주 첫 편을 줘. 당당 훈다콩 당당 훈다콩 그러면 이 장작 보기 싫은 소리라고 그러십니다.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뭔가 이렇게 완급 조절이 되면서 몸이 좀 덜 힘듭니다. 그냥 계속 신난다고 두드리시면 나중에 지쳐요. 어차피 연주가 길어지기 때문에 힘든데 처음부터 자꾸 이렇게 하지 마시고 힘을 줄 땐 주시고 힘을 빼서 약하게 쉬실 땐 약하게. 그러니까 힘을 잃으면 간단합니다. 크게 작게 크게 작게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덩덩 작게 덩덩 덩덩 앞소리만 제일 커지면 돼요. 나머지 소리는 진짜 아주 안 나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4번 2번 4번 1번 4번 2번 4번 3번 돌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시작! 아!
감사합니다.